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MZ세대라는 말 요즘 많이 쓰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부터 Z세대까지 한 번에 묶는 희한한 단어를 한국에서만 쓰는 거 아십니까?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 없는 젊은 세대의 행동을 가리키기 위해 만든 말이라는데요. 편 가르기를 계속해선 서로 이해할 수 없겠죠. 뉴스페이스는 MZ세대도 기성세대도 모두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뉴스를 쉽고 재밌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은 요즘 뉴욕 한복판에 기사식당이 등장했습니다. 불고기, 제육볶음 등 백반집 메뉴가 하나로 4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오픈하자마자 뉴욕 타임즈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라고 합니다. 뉴욕들을 홀린 한국의 기사식당은 어떤지 뉴스페이스 뉴욕 특파원 썸머 유튜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특파원 썸머입니다. 지금 이 근처에 요즘에 엄청 핫한 한국 식당이 생겼다고. 이름이 기사식당. 미국인 친구들까지 꼭 가보라고 막 추천을 해서 오케이, 오늘 드디어 가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볼까요? 진짜 기사식당 느낌인데? 와우! 수저도 이렇게 레트로 느낌으로. 여기 불고기를 시켰고요. 계란말이, 반찬으로 계란말이, 청포묵, 소떡소떡, 새우장, 그리고 김치, 고기랑 떡, 그리고 김이 나왔습니다. 되게 고소하고요. 집 반찬 같아요. 불고기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바쁘. 불고기는 완전 그 불맛 나는 불고기. 소떡소떡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맛있다. 처음에는 이름 기사식당인데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뉴욕에 살면서 느끼는 물가로서 이 정도 구성이면 진짜 32불이 안 아까운 가격이 맞긴 맞네요. And approachable and matches perfectly with the food. Oh, it's very lively here. It's really good, really, really nice. It's very homey. The food is really great.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이제 많이 뜨고 유명하니까 네. 보통 이제 바베큐 같은 게 많고 그런데 이런 식당은 좀 드물잖아요. 뉴욕 생활 19년 차고요. 이런 컨셉은 처음 보기도 했고. 사장님이 또 이런 디테일을 살리셨네요. What's your favorite food along with that dishes? I love the soup. The potato was delicious and the spicy pork was delicious. Will you recommend to your friends? Definitely. Will you come back? 100%. I can't wait to come back with my husband and kids. This would be like my top three experience. Oh. 다른 식당보다 좀 더 그 한국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기사식당을 뉴욕 한복판에 세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뉴욕 한복판인 노을 이사이드에 기사식당을 열어서 우리만의 해석을 해서 이제 풀어내면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한국 음식이 그냥 코리안 바베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가 있고 그 다른 커처도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제 기사식당이라는 컨셉을 차리게 됐어요. 여기서 1시간, 2시간 계시는 동안만으로도 이제 한국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 손님들한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좀 더 한국이랑 가깝게 최대한 많이. 그래서 간판에도 영어를 최대한 안 섞었고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딱 한국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커피 머신이 있던데 네.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제 식사 다 하시면 나가시는 길에 이제 후식으로 드시라고 동전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한국 사람한테 기사식당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좀 더 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자연스럽게 가길 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런 한국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뉴욕에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인기 있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썸머 기자였습니다. 최근 일본 AV 배우가 참석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지자체와 여성계의 반대로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성상품화 행사는 취소되는 게 맞다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논란에 대해 한국 대표 성인 배우 생각은 어떨까요? 퀘스처니스트 김태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데뷔 11년 차 출연 작품 수만 100여 편. 한국 대표 성인 배우 이채담 씨를 만나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 제목 좀 있으시면. 떡국 열차도 있고. 떡국 열차 있고요. 네, 그리고 물오징어 유쿠유쿠 유쿠유쿠 이런 거 있고요. 이번 인터뷰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그래도 작품 엄마 직업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선택을 하자면 처음으로 접해보는 그런 감정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신을 찍는 거에서도 그 대사가 딱 그거 떠오르거든요. 이제 딱 뒤를 돌면서 나를 욕하지 말아줘. 근데 그 솔직히 좀 여러 가지 내용이 그렇네. 최근 영국 BBC 방송까지 주목할 만큼 뜨거운 이슈였던 성인 페스티벌. 행사 장소부터 입장료까지 논란이 되면서 지난 4월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열린 제1회 성인 페스티벌에 참여한 배우 이채담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맨 처음에 수원은 뭐 학교 앞에서 하신다 해가지고 엄마들도 싫어하실 거고 되게 눈살 찌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장소 역시 공공장소인 이제 한강에서 뭐 식당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이 사적인 장소에서 하였다면 딱 즐겁게 하하호 하면서 정말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논란이 된 입장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금액이 정말 중요한 건 같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하고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포토 한번 찍으면 끝인 거예요. 그게 350만 원이에요?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가 바란 게 있고 뭔가 더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측정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 페스티벌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이 오히려 규모를 늘려 행사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는 한국은 성에 대해 보수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취소된 과정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처음에 저도 시작을 하기 전엔 보수적이었어요. 마음이 여니까 성적 취향은 다 다양하다. 범죄를 일으킨 게 아니고 서로의 합의하에 되면은 이루어지면은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요? 세간을 낄 필요도 없고. 성인 영화도 심의 기준이 엄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행위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공사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뒤에 칸 수로 따지면 15칸 정도를 잘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사이즈가 좀 더 크거나 작으면 조율이 좀 되는 거고 스타킹 아니면 검정색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양말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쪽 하죠. 예, 고쪽을 예, 감사하고 예, 묶어요. 이렇게 묶는 사람도 있고 파이어를 같이 감사하는 친구도 있고. 이거 수위 조절이 만만치 않습니다. 열악한 촬영 환경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7편에서 많으면 10편까지 찍어요. 네? 하루에? 짧게. 예, 예. 하루에 7편을? 맞아요. 예전에는 스태프분들이 AB팀에서 거의 20명, 30명 이렇게 계셨거든요. 우리는 진짜 막말로 이제 공사 테이프에서 테이프 한 장만 딱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눈이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불쾌감을 많이 보이고 했었는데 몰입을 하다 보니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가족에게 성인 배우라는 사실을 들켜 크게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 너 봤다더라. 그 말씀을 한마디 딱 하시는데 마음감이 교차되면서 근데 그거 하나 다짐을 했죠. 아빠 내가 이 바닥에서 꼭 성공해서 대스타가 되겠다. 그 다짐을 했었습니다. 직업에 대해 더 이상 부끄럽지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성인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을 다루고 있는 이런 매개체는 없어질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80 노인도 배드신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안방금장에 가서 엄마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거든요. 성은 아름다운 거니까. 퀘스처니스트 김태형입니다.
과거의 사건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백투더뉴스 김태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영화 범죄도시 4 보셨나요? 아니요, 4 빼고 다 봤습니다. 왜 4 빼고 다 봤어요? 저는 남들이 볼 때 보는 걸 좀 지향하는 편이고 끝물에 좀 지향합니다. 범죄도시 4가 파타야 공대생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태국 파타야 고급 리조트 한 주차장에서 네네.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남성은 국적은 한국, 그리고 20대 대학생이었는데요. 확실히 무슨 일로, 아니 파타야에서 그런... 이 남성을 살해했던 건 태국에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조폭 일당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바로 태국에서 잡혔고요. 네네. 한 명은 바로 도주를 해서 한 몇 년 뒤인 2018년 베트남에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피해자 어떻게 죽이셨나요? 아,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 살해... 아, 모르면 찍지를 말던가 뭐 하는 거야. 살해 혐의 인정 안 하시나요? 예, 안 해요. 유가족들한테 할 말 없어요? 이게 영상으로 보면 너무너무 뻔뻔한데 그럼 이 피해자는 어떤 분이었나요? 예, 당시 25살이던 이제 임동준이라는 청년이고요. 아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이제 네. 태국으로 페이지업을 해서 네. 일을 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거죠. 아니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쳤길래 우리 임동준 학생이 이렇게 먼 곳까지 가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취업사기를 쳤는지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앵커가 너무 좀 단정해서 네. 악역을 해야 되거든요. 복장을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피해자로 좀 이렇게 네. 뉴스 페이스! 시력이 안 좋으시구나. 네. 안경에 안경을 쓰셨네. 네, 안 보여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너구나. 컴퓨터 좀 두들길 줄 안다는 애가. 어, 그래. 몇 살이야? 아, 저 25살이에요. 너 요즘 한 달에 뭐 일하면 얼마 버니? 한 200? 한 200 조금 넘게 벌어요. 200억? 아, 200만 원. 형이 그거에 한 뭐 공 몇 개 더 붙여줄 수 있으니까 형만 믿고 따라가면 돼. 한 달에 뭐 기본 600 주고, 그 다음에 숙소 주고, 밥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태국 오고 가는 비행기 뭐 우리는 좋은 자리로만 항상 해주니까. 600이요? 그렇다니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야, 그리고 너. 예. 너 이거 아무 데나 막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 아, 그럼요. 그치? 그럼요. 저만 지금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할게요. 아유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면 되지.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네. 다음 주에 보자. 아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요. 네. 와 파타야 도착했다. 다 왔으니까. 네. 자 여기 들어가. 여기 숙소야. 그리고 이제 저기 여권이랑 혹시 전화기 좀 줘봐. 등록해야 돼가지고 그래. 여권이요? 아니 등록해야 돼가지고 그래. 제 전화를 뭘 등록하시려고? 형이잖아. 형 믿고 왔잖아. 줘봐. 아니 뭐 하시는... 달라면 주는 거지. 말이 뭐 이렇게 많아 이 새끼야! 너 이제 나 몰래 한국이랑 연락하다 걸리면 여기 구멍에서 나간 게 네 머리를 뚫고 지나갈 거야. 알았어? 너 그리고 다음 주까지 카지노 사이트 만들어내.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 아니 이렇게... 아니가 어딨어. 얘 아니요. 얘 아니요. 아니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어차피 너 전화 여권 뭐 없어가지고 한국 못 들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리고 니네 부모님 여자친구 내가 너 일주일 동안 너 뭐 한국에 있으면 짐 준비할 때 내가 다 알아놨으니까 이상한 짓 하면 너부터 안 주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부터 큰일 상한다. 알았어? 있습니다. 알겠... 빨리 일 시작해. 아. 어린 친구들한테 이 정도의 액수와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은 마음이 정말 저였어도 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랬다는 겁니까? 피해자는 이제 지인을 통해 김영진을 소개받았는데 한국에서 김영진이 두 명을 뽑아서 데려갔거든요. 임동준 군 한 명. 네, 임동준 씨 한 명. 그리고 또 이제 웹 디자이너를 할 웹 디자이너 또 한 명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총 두 명을 데리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자마자 이제 악마로 돌변한 거지.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런데 네. 지금 25살이면은 한참 지금 막 에너지 막 넘칠 때인데 도망을 아예 못 친 겁니까? 둘 다 당연히 탈출 시도를 했는데 그죠. 이제 아까 제가 여권을 뺏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항을 갔어. 갔는데 막상 여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붙잡혀서 다시 끌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웹 디자이너였던 남자 한 명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맨발로 다시 도망을 쳐서 이번에는 공항이 아닌 대사관으로 갑니다. 다행이네 그러면. 네, 그래서 탈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네. 임동준 씨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막상 거기가 어딘지 주소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려주고 싶었지만 주소가 정확한 위치가 생각이 안 나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숨지게 됐습니다. 네. 한국이 벌어진 거죠. 벌어진 거죠.
근데 신고를 가해자가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먼저 하면은 자기가 아닐 그렇죠. 거니까. 이 사람이 죽였다.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이 죽였다. 예, 예. 그렇게 서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한 거였고요. 김영진은 이제 윤명균이 죽였다고 신고를 하고 바로 도망을 갔고요, 베트남으로. 윤명균은 남아서 김영진이 죽였다고 했지만 이제 태국에서 붙잡혔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태국에서 잡힌 윤명균은 거기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제 윤명균은 일단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4년 6개월을 먼저 살았고요. 네. 한국으로 와서 다시 재판을 받아 14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14년밖에 안 받았어요? 네, 14년 받았어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으로 도망간 김영진도 아까 잡혀서 한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형량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21년 6개월이 실형이 확정됐고요. 현재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게 누굴 위한 법인지 참 얼마나 그 시간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맞아요. 21년이라는 게 참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그 20년이라는 형량도 사실은 많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최근에도 파타야에서 다른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시멘트로 채워진 드럼통에 담긴 시신으로 그것도 고문 흔적까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시신이 손가락이 모두 잘린 채로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있는 채로 발견됐고요. 피의자들은 한국에 있는 이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들 몸값으로 한국 돈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면서 어머니 신고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참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파타야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골든 트라이앵글?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삼각형 금.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 세 군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요? 어디입니까? 네, 골든 트라이앵글은 바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있는 이런 지역을 뜻하는데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이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거기가? 네, 불법 사이트 같은 걸 개설해서 운영하기가 좀 편리할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두 번째는 처벌이 그닥 크지 않는 지역이어서 저 근방에서 이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도 외국인이고 또 그 나라 국민한테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다면 벌금을 조금만 내더라도 뭐 크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 악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제일 무서운 게 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하고 싶어 있는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되게 악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숙식 제공, 뭐 그다음에 해외 근무, 뭐 또 이제 돈을 많이 준다면서 경력이 적고 어린 친구들 뽑을 땐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호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로 나가서 이 범망의 테두리가 좀 약해진 곳에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또 뜻깊은 사건 사고 또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태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다 외우시죠 서로? 강은 아죠. S9 하나 둘 셋.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 없는 인터뷰. 오늘은 24인조 아이돌 그룹 트리플 S 멤버 유연, 지연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S24 지연입니다. 지금 자기 핸드폰 쓰고 있는 기종 얘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팀이 24인조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온 순서. 아 그러면 지금 24번째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럼 여기는 아까 몇 번? 25. 그러면 S1님이 1번으로도 숙소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터줏대감이시겠네? 터줏대감이라는 단어보다는 근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지금 저 무시하신 거죠? 아니 아이돌이 터줏대감은 약간 터줏대감 잘 어울린다 서연이. 제가 써먹을게요. 통 이런 게 멋있죠? 통. 제 멤버 이름이 윤서연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안 했어요. 저 시키지 않았어요. 유연 씨, 유연 씨. 또 유스페이스 스타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연 씨 얼마나 유연하십니까? 저는 저희 팀에서 제일 안 유연해요. 지연 씨는 일을 얼마나 지연시키시는 거죠? 제가요? 저 할아버지 같아. 자, 물 한잔 합시다. 생각보다 축하받을 일이 있다고. 1위 하셨지 않습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물타임 네. 한번 가질까요? 건배사 누가 할 거야? 저희 건배사 있어요. 어, 건배사 있어요? 어, 알려주세요. 트트트. 트트트. 어? 뭐였지? 자, 트리플 하면 트트트, 스스스 이렇게 하면서 한 잔, 한 잔씩 할까요? 트리플! 트트트! 스스스. 1위 하셨을 때 24분의 소감을 다 들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저요. 리더신. 나이가 많아서. 오, 리더가 있는데 리더 역할 하신 겁니까? 리더가 없어요, 요즘. 네. 리더가 없어요, 요즘은? 저희가 유닛 활동을 많이 하는데 리더 없는 팀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유닛이 정해질 때마다 그 유닛에서 리더를 정하는 편이에요. 멤버들끼리는 이제 수직 관계보다 수평 관계에서 모두가 좀 이제 더 암묵적 수직 관계. 어, 암묵. 팬 투표 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또 어플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저희 사진 카드 같은 걸 살 수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오. 사진 하나당 투표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시즌별로 컴백할 때쯤에 어. 유닛이 만들어지거든요. S24 용선이 지연 지연이가 A팀에 갈까요? B팀에 갈까요? 아, 이런 그런 식으로 거를... 하면 조금 자본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대표님 투표해주시면 돼요. 아, 저 살 거예요. 오, 진짜요? 오늘 저한테 잘 보이셔야 한 200장 가져갑니다. 어? 200장이 얼마지? 상당히 되실 텐데. 매니저님들이랑 이렇게 오늘 안면 텄으니까 할인 코드 같은 게 있나? 직원 할인도 없어요, 저희. 이번엔 트리플 S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 건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방금 호흡이 자기가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나서 저도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대표님께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오,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에? 아니, 장난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왜 24인지 알겠다. 왜요? 24시간을 뜻하는 거구나. 당신의 하루를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네. 하루에 한 시간씩만 봐도 하루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네. 아니에요, 의미? 아닌데 저희가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에 살 건데요? 사장님 성함, 조남. 정경희 대표. 24만 원인데 내고 가능하신가요? 아니, 여러분의 한 시간을 만 원이라 생각하십니까? 24도 가능하세요. 정병기 대표님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아이돌 시장의 마지막 병기, 정병기! 이 24분을 케어를 해주시려면 몇 분 정도가 이동하시나요? 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멤버가 이동을 할 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S1 이런 거. 네, 네 하고 대답을. S5? 네. S24? 네. 다 왔네? 이러고 가요? 맨날 그러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좀 긴급한 상황에 1, 네, 2, 네, 3, 네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해요? 원래는 카니발 다섯 대로 움직였는데 이제 음방 활동하니까 네. 관광버스로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요. 그럼 먼 거리 가면은 휴게소 같은 데도 들릴 수 있잖아요. 내렸어, 다 내렸다가 막 또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가. 가서 멤버분 한 명이 낙오가 됐어. 그럼 어떡해? 낙오가 될 때는 그냥 타고 와라. 응? 혹시 비상카드를 하나씩 들고 계시나요? 본인의 일로 네. 늦게 일어나서 보통 낙오가 되는 거니까. 네. 아침이나 이제 네. 그럴 때 정신없는 네. 시간일 때. 네. 그럴 때 가차 없이. 또 아이돌 분들은 숙소도 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잖아요. 성향이 이분과 이분이 좀 더 맞는, 아니면 뭐 막내랑 언니랑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있었을 때 막내랑 저랑 딱 됐었어. 어, 그럼 야, 막내 잠깐만, 언니 왜요? 그러면 불 좀 꺼줘 뭐 이런 거. 몇 시쯤 준비를 하세요? 다음 날 스케줄이 뭐. 만약 8시에 스케줄 시작이면 7시까지 스탠바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7시까지 도착한 다음에 6시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 1시에 샵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픽업 자체는 12시인 거예요. 8시 스케줄인데 12시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 이거 진짜 힘드실 수밖에 없겠네요. 너무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 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은 다 외우시죠, 서로? 당연하죠. 번호를 말할 거예요? 동시에 그 번호에 맞는 멤버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S24 하나 둘 셋! 지서연! 지연! 지서연 누구죠? 아, 본명을 얘기하시면? 네. 현재 활동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7 하나 둘 셋! 김나경! 나경 언니! S13 하나 둘 셋! 니엔! 시니언스! 어렵죠?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S17 하나 둘 셋! 린! S9 하나 둘 셋! 카에데. 멤버 얘기하지 못한 분들 들어가자마자 꼭 안아주기. 어, 왜 그래? 나중에 알. 또 이제 학력이 아주 출중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유현이 언니는 이대여신으로 알고. 아, 이신 출신이십니까? 아, 이신. 네. 별다줄이네요. 그래서 이화여대 여신 출신이십니까? 네. 과는 혹시 여쭤봐도? 과학교육과.
근데 과학 배틀 하시는 거 봤어요. 저랑 뭐 대화가 좀 되겠네요.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두 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네네. 좋아요. 좋은 과를 또 나오셨고, 또 우리 한양대 무용학과 나왔습니다. 한양대 무용학과? 포인! 뭐 이런 자세나. 포인을 아시네요? 그럼요. 다 알죠. 플렉스도 아세요? 그럼요. 매일 하는 걸요. 두 분의 고학력자를 또 이렇게 모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카이스트 출신의 허성범 씨를 제가 이겼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식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리든 양자역학이든 화학이든 뭐 양자역학 잘 아세요? 지금 이게 다 양자역학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끝이에요? 아니, 너무 딥해서 보시는 분들도 제가 자신 있는 건 화학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화학 기호? K? K! 아, 잠깐만, 저 S로 바꿀게요. 혹시 어떤 화학 기호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트리플 S니까 S. S가 이게 화학? 인가요? 지금 여기 화학 전공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혹시 원소 주기율표를 노래로 외우신다는데 진짜입니까? 다는 무대 고등학교 때 외우다가 수헬리베봉탄지 삼플에 남알규. 근데 전공이 화학이라고. 저는 주기율표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화학이 그 화학이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 요즘 곡들은 또 시간이 좀 짧잖아요. 각자의 분량 뭐 한 3초 막 4초 이런 거 아닙니까? 1초인가? 1초? 그러면 혹시 자기 파트 소절 조금씩만 불러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해볼까? 질문 다시 해보라는 건가? 아니에요. 언니 킬링 파트예요. 다시 해볼까?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고 자기 파트 한 번. 이제 무서울 것 없지. 제가 다시 어떻게 하죠? 이제 무서울 것 없지. 이제 무서울 것 없지. 이거 죽으라는 거? 무서울 게 없다. Girls never die. 멤버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일단 한번 부르고 싶은 만큼 불러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챌린지 부르. 네, 챌린지. 춤. 오케이. 나가시죠. 같이. 그럼요. 해야죠. 오늘만큼 S25처럼. 그럼 제가 S25 타이틀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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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총잡이인 건가요, 이 컨셉이?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마지막에 합류하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눈치껏. 오케이. 지칭 2급! 맞아요? 맞아요. 우리 나온 김에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각자 전공을 좀 보여주자고 했었잖아요. 이 무용? 발레? 네. 조금만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혹시 백조의 호수 아세요? 아니, 노래를 아시나요? 백조의 호수 같이 불러주세요. 근데 선이 엄청 너무 아름다워. 백조 같으세요. 네. 자, 이제 우리 다음 S5님의 화학 전공 한번 보여주시죠. 화학 전공한 거 우리 하나씩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원소 표현. 원소 표현 가능해요? 칼륨. SS. 우리 같이 H도 하자. 두 분의 전공 잘 봤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우리 자리로? 네. 자, 그래서 트리플 S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서울 대중교통이 자주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앨범들에서는 한국에 사는 이제 20대, 10대 청춘들이 방황하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걸 담기 위해서 학생들이 가장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나 많이 하는 곳이 서울의 진짜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혹시 서울시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정치 색깔을 띠지 않아요. 정치 색깔이 아니죠, 이거는. 긴밀한 관계면 좋을 것 같긴 한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돼서 서울시 홍보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꿈.
또 이렇게 많은 멤버들에서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서로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제일 많아서 크죠. 사람이 많으니까 제 생일이잖아요. 친구가 많이 없어요. 50명의 생일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러네. 그 힘든 것보다 진짜 행복한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트리플S로서 꿈이 있다면? 자랑스러운 트리플S가 되자. 트리플S가 국민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같이 부르시는 랄랄라. 트렌디하다. 뉴스페이스 턱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바로 보이스 턱인데요. 자, 두 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기다 다 쏟아내시면 돼요. 10초, 10초 해도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럼 번갈아가면서 부를까? 트리플S! 서현, 혜린, 지우, 채연, 유연, 승민, 나경, 이빈, 카드, 다현, 코토네, 연지, 이은, 초연, 승민, 마유, 민, 빈, 태연, 시원, 채원, 서린, 끝! 사랑해. 보고 계셨다면 우리 수민 씨, 마유 씨, 채원 씨 세 분에게는 이 두 분의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원아 진짜 미안하다. 세 분에게 수민아 화장실 먼저 너 갔어.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기운 차게 S9 하나, 둘, 셋! 카이데! 네. 감사합니다. 시험 보는 방법 중에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펴고 답안을 적어내면 과연 더 쉬울까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보 과잉으로 판단이 어려워지는 요즘, 뉴스페이스는 꼭 알아야 할 소식에 밑줄을 긋고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방국봉이었습니다.